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오늘은 염자, 돈나무라고 표현하죠. 염자의 잎꽂이 또는 가지꽂이 이런 것들이 다 성공한 거를 보여드리는데요. 원래 이렇게 하게 됐던 이유가 사실은 이 밑에 화분에도 있고요. 근데 죄송합니다. 자꾸 흔들려서 요 녀석이 그 솜깍지벌레 옆에 그 호야한테 이쁜 거, 그러니까 호야는 또 다시 녹보수. 얘를 일단 식초로 다 제거했는데 지금 보니까 어느 부분에 또 보이네요. 또 식초로 싸서 또 없애야 되겠어요. 이제 개발선인장 얘도 엄청나게 했죠. 괜히 말이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서 중단 할게요. 예, 염자 엄청 잘 자라요, 애들. 이렇게. 이런 거 봐봐요. 잎꽂이 한 거잖아요, 얘들. 여러분, 염자 키워서 부자 되세요.